한국에서 수입하는 민감한 전략 물자가 거의 없어 일본에 미칠 실질적 영향은 없지 않을까. 8월 12일 우리 정부가 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일본을 제외하자 일본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트위터로 이렇게 빈정거린 사토 마사이사는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차관급 인사인데요.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적반하장으로 큰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에 대통령 이신이야 품위가 없다, 비정상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인물이기도 하죠. 대표적 극우 정치인으로 지난 2011년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우리나라 공항 입국이 거부된 전례도 있습니다. 我々は 테러리스트ではありません. 테러리스트 아니ません. 안하 무인, 이 막말 차관 사토 마사이사의 비아냥거림처럼 최근 대치 국면에서 일본이 받을 경제적 영향은 없는 걸까요? 결론은 NO. 이미 일본이 시작한 경제 도발과 한일 갈등 자체만으로도 일본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일본의 제3위 수출국입니다. 게다가 지난 1965년 한일 수교 이후 한국과 무역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죠. 일본은 대표적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처한 대외교역 상황이 그다지 좋은 것도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일본 수출은 9.4% 하락했고 또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50선을 밑돌아 최근 일본 경기가 위축 국면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 좋은 분위기에 설상가상 일본이 자초한 경제 도발로 핵심 수출국이자 교역 파트너인 한국을 잃어버린다? 자충수도 이런 자충수가 없죠.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조차 일본 기업이 받을 불이익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크다며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추세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생기는 일본 경제 피해가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제 성장률 하락 체감 효과도 일본이 한국보다 9배 더 클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으로 도요타나 혼다, 또 닛산 같은 일본산 자동차도 판매량이 급감했죠. 실제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7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일본산 자동차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5% 줄었습니다. 자승자박, 자기가 꼰 새끼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한자성어입니다. 요즘 일본 정부의 행보, 이 자승자박이란 말에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결자 해지의 시간. 매듭은 묶은 자가 풀어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제살 깎아먹기, 이만하면 멈출 때도 됐습니다.